9천만 원짜리 집이에요. 네. 자, 세입자분이 어제 퇴실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온 집인데,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확실히 아까 봤던 거랑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 있고. 다르죠. 이게 내가 억지로 안 좋은 집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입자가 살고 있다 나간 집으로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뭔가 좀 침울한 느낌도 있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기는 애초에 건물이랑 가려있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빛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집이에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봤던 9,500만원짜리 집이랑 비교했을 때 5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차이가 꽤 나죠. 네. 아까 거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네. 안 막혀 있었잖아요. 6층이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난 이런 거 상관없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생각보다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 집의 위치는 현실적으로 밖에서 이제 조향이 조건이 이제 충분치 않은 곳인데 네. 그러면 옆집 같은 경우 조향이 괜찮다면 네.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한 500에서 1000 정도? 난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호실 여러 개 있을 때는 내가 골라서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이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오는 집만 봤을 때는 선택지가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죠. 근데 여기 장점은 이렇게 막혀 있지만 역까지 가깝다. 싸다라는 거고 근데 좀 구조가 살짝 아쉽긴 해요. 네. 보면 화장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문 옆쪽 현관문 옆쪽에 이렇게 옆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쪽에 있으니까 뭔가 침대 놓기도 애매하고 또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머리맡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많이 선호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아무리 위치가 좋고 가까워도 안 나가는 경우도 더더 있다. 지금 봐봐요. 우리 후배님이 봐도 이거를 인테리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네. 이 집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좀 구조가 어려우면 진짜로 네. 인테리어 할 때 되게 어려움도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 9,500짜리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게 거기는 딱 인테리어하기도 편하고 네. 햇빛도 좋고 하잖아요. 위치도 괜찮고. 네. 네. 다 보셨나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만약에 네네. 집을 구해서 세입을 이제 들어갔을 때 네. 개인적으로 이제 발생된 뭐 불만, 컴플레인을 네. 걸 때 혹은 뭐 건의사항을 제기할 때 네네. 세입자 입장으로서는 집 주인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건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과 소통하는 것이 현명한 건지 그게 조금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입주하기 전까지 그리고 입주를 하는 당일 있죠. 네. 까지 뭐가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하면 저랑 같이 중개인이 같이 확인을 하고 이제 중개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갔을 때 있죠. 네. 그 집에 들어가고 이제 지냈는데 얼마 안 있어 문제점이 발견됐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임대인이랑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개사들이랑 함께 얘기하고 네.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임대인에게 직접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끔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트러블이 생기는 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세입자께서 문자로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문자로 보내면 감정 전달에서 감정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네. 뭔가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들께서. 그래서 본인이 아니게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걸 들어보고 아 이런 경우구나 해서 임대인한테 잘 설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임대인이 잘못 아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걸 중개인이 들어보고 사장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설득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저한테 말을 하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주변에 대형마트 있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이유가 저희 시청자들도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이거요. 저희도 지방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저도 처음 지방 사람이고 네. 근데 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 뭐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뭐 큰 마트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한데 서울에 중심가 쪽에 대형마트가 거의 없어요. 네. 진짜 네이버 지도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중심가에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쌀 거잖아요. 네. 근데 대형마트는 크게 이 땅을 깔고 앉아서 이렇게 마트를 지어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안 나요, 요즘은. 그리고 요즘 20대, 30대들 대형마트 안 간다고 하거든요. 네. 뭐 이용해요? 뭐 배민, 쿠팡, 뭐 새벽배송 이런 게 다 다음날 다 오기 때문에 네. 이게 워낙 활성화돼가지고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요즘 손님들은 대형마트를 찾기보다는 뭘 많이 찾냐면 주변에 걸어서 1, 2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냐 없냐를 봐요.
그래서 편세권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도 아까 봤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편의점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손님들이 그래요. 어? 아싸 여기 편의점이 있다. 진짜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보는 게 요즘은 코인 세탁실. 아. 이거 많이 봐요. 왜냐면 원룸에서 빨래를 돌리기엔 한정적이고 말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세탁소가 되게 가까운 곳에 엄청나게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말씀에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만약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백화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분명히 불편한 건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은 집다워야지 그리고 소음이 적은 곳에서 있어야지 좀 마땅하다고 더 드는 생각이 좀 강력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저도 예전에는 최대한 도로가 가깝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뭔가 좀 시끌벅적한 데 있는 걸 전 되게 뭔가 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좋아했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를 가봤거든요. 네. 정말 조용해요. 내가 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은 조용하고 좀 집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접근성이 좋으면 그만큼 접근하긴 좋지만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고 외부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러면 네. 당연히 시끄럽고 뭔가 좀 더 그렇겠지만 반대로 좀 떨어지면 조용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네. 있어요. 저는 이번에 조금 네 군데 돌아다니면서 느끼는데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럼으로써 두 마리 토끼는 다 잡기 어렵구나. 편리한 곳에, 편한 곳에 좋은 컨디션의 집만 찾기는 분명히 제한적인 게 있었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이 많아서 다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 네. 가장 좋은 건 내가 발품을 팔면서 현실을 빨리 자각을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내가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진짜 여기서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는 게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한 다음에 그거라도 잡는 게 좋다. 왜? 우리가 지금 구하는 전셋집은 네. 뼈를 묻을 집이 아니에요. 맥시멈 해봐야 한 4년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뼈를 묻겠다 버리면 계속 눈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잠시 내려놓고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있으면서 얻을 수 있거나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라는 걸 잡고 가면 분명히 집은 네. 나옵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은 진짜 운 좋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99명은 내가 그거 고집하는 동안 그걸 이미 포기했던 사람들한테 그나마 좋았던 집들 다 뺏깁니다. 네. 선배님 말 중에 되게 임팩트가 강하게 조금 와닿았던 게 평생 살 집이 아니다. 네. 뼈를 묻을 집이 아니니 2년 동안 내가 지낼 수 있는 곳 현실에 자각해서 2년 동안 지낼 수 있는 만한 곳이면 충분히 조건에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개가 뭐 꼭 계약은 아니더라도 이 집을 앞으로 구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에게 중개를 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